불볕더위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폭염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까지 격상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더위 대피소 4,200곳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시설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개방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안전디딤돌 앱과 서울안전누리 사이트, 그리고 각 자치구별 소식지와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760곳의 시설 면적과 정원 규모에 따라 1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총 7억 3,500만 원 규모의 냉방비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극심한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 대피 명령 등 응급 대피 조치 발령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여름을 맞아 도심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4일부터 20일까지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데요. 한강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강 썸머 뮤직 피크닉과 한강 무소음 DJ 파티 등 각종 문화 공연이 열릴 예정이고요. 나만의 한강우 경주대회, 피크닉 크루즈 등 활동형 스포츠와 한강 킹카누 물길 여행 등 수상 레저 프로그램, 해질녘 한강 요가를 비롯한 여가 휴식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우천과 폭염에도 철저히 대비해 안전사고 없는 행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청소년 야영대회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면서 요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소재 14개 관광 안내소에 서울 무료 와이파이 홍보 책자를 비치하고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정인데요. 또 비지트 서울 등 각종 SNS 페이지를 활용해 온라인 홍보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에는 내외국인 관광객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관광 정보 서비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